특검이 최순실 씨와 얽힌 사람들 40명 정도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.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들 명의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모은 건 아닌지 금을 치듯 뒤져보겠다는 뜻인데 그중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돈이 오갔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. 우상욱 기자입니다.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최 씨 관련자 40명의 재산 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습니다. 최 씨 일가뿐 아니라 친인척과 주변 인물들의 재산까지 샅샅이 훑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.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검팀의 최 씨 일가에 대한 재산 추적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. 특검팀은 국내 재산 추적의 탁월한 변호사와 역외 탈세조사, 즉 해외 은닉 재산을 찾는 데 능력을 인정받는 국세청 직원 등을 선발해 최 씨 재산 추적 전담팀을 꾸렸습니다. 아버지 최태민 씨부터 시작된 최 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해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입니다. 또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최순실 씨의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도록 쓰려는 의도도 있습니다. 무엇보다 최 씨 일가의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을 찾아내므로써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. SBS 우상욱입니다.